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9강이고요, 여러분들. 자, 거기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오늘 풀 차례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 판별식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결정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즐겁게 한번 확인해 보자.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k-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한번 써볼게. 식을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k-2의 x가 있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물론 바로 풀 수 있지만 우리가 개념을 좀 확인해 보자.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자, 무슨 말이라고? 방정식에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뭐가 중요해? 판별식이야. 그렇지. 판별식 써보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인데 여러분들 짝수 공식 쓰는 거야. 이럴 때. 자신 있게. 했어. 자, 그럼 짝수가 짝수 공식 쓰면 2 다시 2 b 프라임 k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지만 b 다시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어?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얼마가 되겠어? k 제곱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게 얼마보다 0보다는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도 두 개가 된다. 이런 뜻이야. 잘했어. 좋았어. 자, 그럼 정리할게.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서 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k가 되고 이렇게 자 여기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이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야. 괜찮아? 좋았어. 그러면 자 4k가 넘어가고 8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몇보다 작을 때? 바로 2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답은 K가 2보다는 작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우리가 또 풀 필요 없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다? 판별식이 바로 0이라는 얘기가 똑같다. 왜?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방정식에서의 중근을 갖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D가 0이 된다. 다시 말해 얘가 0 된다는 얘기니까 K값이 얼마가 되겠어? 바로 2가 될 때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돼. K가 바로 2일 때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방정식에서 허근이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0보다는 작다로 풀어주면 돼. 똑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자 3번까지 온 결과 써볼게. 3번까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0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네. 4K가 넘어가고 8보다 크고 따라서 K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K가 얼마보다 크다? 바로 2보다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어떠니?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로 따져준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우리가 풀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뭐 기본 유제가 있는데 기본 유제에 똑같은 문제지만 한번 간단하게 건드려보자, 선생님이. 자, 2차 함수와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똑같은 거야. 자, 누가 결정한다? 한번 써볼까? x제곱 플러스 1-2k의 x가 되고 플러스 k제곱은 0이 있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누굴 결정한다? 바로 x축과 교점의 개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판별식이 뭐겠어? 1-2k, b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 0보다 크면 뭐가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 0이면 그렇지, 한 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유제 2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면 되고 쌤이 실력 유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등식 배웠잖아. 항등식의 개념과 이렇게 근의계수와 관련된 문제 한번 해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에 관계없이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에 뭔가 단서가 있거든. 실수 K에 관계없다.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지. 그리고 X축과 접한다 그랬어. 자,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자, Y는 한번 써볼까? EX제곱에 플러스 4AX에 플러스 AK에 플러스 K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 한번 해석하면 이런 얘기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접한다.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에서의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뭐 써야 돼?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보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B-의 제곱. 자, 그래서 4A의 제곱 마이너스 AC 2에다가 C가 뭐겠어? AK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B C가 왜 다 적었냐면 X 상수항이야.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이지. 됐어.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2에 AK 플러스 K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K에 관계없이거든.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거든. K에 관계없이 0 된다는 얘기는 K에 관계없이 K가 있는 거와 K가 없는 거로 나누는 실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K가 있는 거 한번 써보자.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A.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K가 없는 거 4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K 관계없이 0 된다. K 관계없이 0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이것 또한 0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4 마이너스 2B가 0이니까 바로 B는 얼마가 돼? 그렇지. B는 바로 2라고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이고 B값은 2가 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하고 B를 곱한 걸 구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 있던 내용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23페이지 보자.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배웠잖아. 뭐랑 관련 있다고 둘이 연립했을 때 근이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 그렇구나. 그래서 접근해보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써볼게. 한번.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어. y는 ex-k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둘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둘이 뭐해?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근이 연립했을 때, y를 소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ex-k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근이 두 개면 교점의 x좌표도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넘어가면 3x고 플러스 3 플러스 k가 뭐가 되겠어? 0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여기서 두 개를 가져야 교점의 x좌표도 두 개를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들어가. b제곱 마이너스 4 ac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잘했습니다. 그래서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큰 경우만 구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4K가 넘어갈 것 같은데 4K가 넘어가고 4K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3이 남고 4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결국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따라서 여기다 써주면 돼. K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부터는 더 끝났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차 함수와 직선 자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0이 되면 된다니까 다 등으로 바꿔주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그래서 등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바로 중근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뭐겠어?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K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다라고 써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기본 유제. 오, 같은 문제네.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또 다음과 같다. 또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써줄까? 좋았어. 그래서 복습.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자, 넘어가면 되겠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고. 여기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1번의 답. 2번의 답은 판별식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다.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유제 2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 유제 3-2번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2차함수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2x 플러스 3이 접할 때 바로 실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한번 볼게요. 문제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야. y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n만큼 평행이동시켜. 아, n만큼 평행이동시켜. 평행이동시켜.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면 접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구나. 접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할까? 여러분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또 배우긴 하는데 자, 보자.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 n만큼 평행이동.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면 평행이동 시킨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면 평행이동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보자. 자, 여기 y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할. 그러면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평행이동된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됐어. 그러면 얘랑 y는 2x 플러스 3이랑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플러스 2하고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하고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자 그럼 자 보자. x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mx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빼버릴게. 이렇게. 마이너스 2mx니까 m에서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x. 내가 한 번에 정리해도 되겠니?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이 있고요. 자, 2 있고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되는 뭐가 생겨?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되겠어. 4분의 D 공식 써주면 되고
4분의 D는 M 플러스 1의 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0이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자, 됐니? 그러면 M제곱, M제곱 지워지고 남는 건 2M 남아. 이렇게. 플러스 1이고 여기도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어.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풀이를 뭐 그 다음 소감이 얘를 거꾸로 이동시켜도 상관없어. 이 직선을 거꾸로 이동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마이너스 n만큼 이동시켜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를 2인 직선하고 둘이 연립해서 푼 다음에 나중에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좀 정리해주고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123페이지 좀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124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은 뭐라고? 연립했을 때의 방정식의 x 근이라고 했어. 근. 알겠어. 그걸 이용하면 돼. 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잡혀.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얘기야. 계속 그래프를 그려 봐. 이차함수가 있어. 자, 봐 봐. y는 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랑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3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랑 교점이 몇 개 있어지 보이지? 두 개가 있는데 그 교점에 x 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x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x는 4란 얘기야. 그럴 때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 아하, 그렇구나. 그럼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했을 때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립해. 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3은 바로 3x 플러스 b라고 하는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정리할게. x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마이너스 2하고 4야.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야. 그러면 얘들아, 방법 맞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풀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 근과 계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얼마야?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이 알파 베타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지.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얼마야? b. 여기서 3-b네. 3-b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야. b가 얼마겠어? 바로 11이다. 그래서 b값은 11이고 a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도록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우, 좋은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2번 별표 쳐놓게.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2 플러스 루트 3밖에 안 나왔을 때 유리수 mn 값을 구하라. 왜? 문제에서 유리수라는 저 문제를 수학을 잘하려면 뭐라 했어? 조건을 잘 봐. 유리수라고 했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그 x라는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한 거야.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뭐라고? 이 교점은? 연립해야 돼. 연립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1은 바로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을 연립한다. 그러면 정리할게. x제곱에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 5 플러스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뭐야? 2 플러스 루트 3. 자,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뭐 있었어?
이번에 방정식에서 우리가 혈액은 얘기했지. 개수가 N도 유리수, M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 개수일 때, 유리수 개수일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유리수 개수일 때 또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혈래근을 갖는 거야.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면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3인 거야. 오, 맞아. 기억나니? 또 뭐가 있을까?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이거 여기랑은 상관은 없는데 허근, 이 방정식의 허근이 하나가 2 플러스 i면 또 하나는 뭐야? 2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야? 실계수일 때였지. 근데 이거는 유리수 계수일 때.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 플러스 3이고 또 하나가 또 뭐겠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근인 거야, 근.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1분의 5 플러스 m이야. 5 플러스 m, 부호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m값 구해보자. m값 구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지워지지.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 4야. 그럼 m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하나, 근 곱 2 플러스 루트 3하고, 자,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무가 된다? 근의 곱이니까 1 마이너스 n이겠지. 1분의 1 마이너스 n. 잘했어. 그럼 여기 이게 몇이냐? 이거 합차공식이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바로 1이 되고 1은 바로 1 마이너스 n이 된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0이다. 이렇게 해서 m값과 n값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지? 좋았어. 아주 좋은 문제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유제네. 자, 한번 볼까? 2차 함수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또 나왔어.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b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둘이 연립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은 바로 x 플러스 a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얘하고 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볼까?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의 그래프하고 y는 bx 플러스 1의 한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 오, 3 플러스 루트 2. 자, 유리수 계수야. 유리수야, 유리수.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하고 b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근이 누구라고? 3 플러스 루트 2야. 근데 계수가 다 유리수기 때문에 또 한 근은 뭐라고? 3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요거 합과 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 b 값을 구하는 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유제 4-4-1번은 위에 있는 필수 예제를 똑같은 거야. 개념은 똑같은데 숫자만 바꾼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쌤이 실력 유제 4-3번은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잘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의 x좌표가 3일 때 B의 점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문제 어려 보이지? 개념대로 가. 개념대로. 자, 개념대로 가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직선 자체가 있어. Y는 2x에다가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x좌표, a좌표가 a라는 좌표가 b라는 좌표가 있는데 a라는 좌표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3이라고 한 거야, 3. 뭐 이건 y좌표는 뭐 궁금하지도 않아. b라는 좌표도 지금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냐? 도대체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접근하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x좌표가 연립했을 때의 근과 똑같다. 좋았어. 그러면 자, 정리하자.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있고 그것이 2x에다가 플러스 k라고 연립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했어. 그러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면 근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근이 구해지거든. 알겠어? 근을 한번 구해볼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플러스 베타가 근의 합이지. 얘가 8인 거야. 자, 여기가 알파가 3이야. 여기 모르니까 베타라고 놨어. 그럼 베타가 얼마가 되겠어? 베타가 바로 5라는 것이 나온 거야. 아, 그렇구나. 첫 번째 풀이야. 자, 그러면 잘 보자. 베타가 5라고 했어. 베타가 5라는 얘기, 여기가 5란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값도 구하는데 K값을 좀 구할까?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이 좌표를 구하는 것은 5를 대입하면 되거든, 그냥. 그렇잖아. 오, 그렇네. 그러면 5를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얼마야?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12. 그래서 37에 30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7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B의 좌표는 5,7이다라고 풀어도 되고, 선생님, 다른 풀이기도 있나요? 그렇지. 풀이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풀이 두 번째 한번 설명해 줄게. 이번에는 여기까지 똑같아. 근과 계산 이용하지 않고 이 방정식의 근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바로 3은 된다는 얘기잖아, 3. 이거의 근이 3이야, 3. 또한 근은 몰라도 3은 근이야. 근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 대입해서 풀면 9,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K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9 마이너스 23점 24, 24 플러스 12 마이너스 K. 그럼 K라고 하는 것은 얼마니? 보자. K가 넘어가지. 넘어가고 여기는 21에서 2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15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되지. 3하고 5로. 그래서 X값은 아 3하고 5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놓고 풀어주면 되고, 어차피 K값도 구했으니까 이제 5, B라는 좌표는 5가 나왔어. 3은 알파였고 얘가 베타였던 거야. 그래서 5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지.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5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바로 7이 된다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력유제 4-3까지 여러분들 했는데 어떠니 여러분들? 괜찮지? 아주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125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